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오늘 향년마을 주민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은평구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장 진준호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설명회를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최근 14일 이내 여행역이 있으시거나 오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께서는 죄송하지만 귀가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빈 참석 소개 후 어,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뉴욕사인 일로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오늘 향림마을 내 공영주차장 및 공원복합화 건리사업 설계안 설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의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 및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석 내빈 소개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현찬 은평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명석 향림마을주민협의체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고종찬 향림사랑주민협의체 공동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정소영 향림사랑주민협의체 공동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으며 이번 설명회는 은평인 미디어에서 녹화 방송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 향림마을 내 공용 주차장 복합화 건립 설계안에 대해서 어, 용역사인 일로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설명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자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향림마을 어, 공영주차장 및 공업복합화 사업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일로건칙의 이재관 소장이라고 합니다. 어, 그 설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어, 사업개호... 기... 네? 아 이거일까요? 잘 보이시죠? 네. 어, 순서대로 사업 계요 기본 방향 그리고 건축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궁금해 공원 및 외부 공간, 공간 계획, 계획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개요입니다. 어, 향림 마을에 이제 노후화된 주차장하고 공원이 있는데 어, 이것을 이제 이땅 자체가 이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 경사지를 잘 활용을 해서 지하는 넓은 주차장으로 구획 구성을 하고 그 상부는 어,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은 이제 통상 명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모두가 쓰는 공원입니다 어, 어린이공원으로 복합 조성해서 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알고 계시듯 불광 이동 480에 352 480에 181 해서 두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돼지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돼지 면적은 1,564 제곱미터이고 어, 지어지는 규모는 2,000 제곱미터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약 53억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공용 주차장이고 이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그맣게 있고 앞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 이게 세 개의 세 개의 기능이 평면적으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어느가 하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다 구성을 하고 그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림마을은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저층 주거지인데 사실 이제 굉장히 표고가 높고 또 도로가 좁고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대지입니다. 어, 그, 그런데 이제 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부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 북한산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망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지는 제일 낮은 레벨부터 저 위에 있는 주차장까지 레벨이 한 6.4m 정도 고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실질적으로 그 고조차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어, 지하, 지하 공간이지만, 지하, 공간이지만 지하, 지하도 지상처럼, 지상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한 가지 문제는 이, 이 도로가 세 개의 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통과 도로고요. 나머지 두 개들은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두, 그런데 이제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할 때 주차장 차량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은 1,999제곱미터고요. 지하 2층에는 주차가 29대 주차장으로 구성되고 기계실하고 창고로 됩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 23대 그리고 북카페하고 관리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상 1층에는 약 10평 정도 되는 어린이 도서관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수는 52대가 확보가 됐고요. 기존에 40대이긴 하지만 기존 주차장은 옛날 주차 구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요, 지금 하고 있는 건좀큰 차량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좀 넓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대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52대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계획을 하면서 어, 이 공원이 어떤 공원이 됐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 뭐 어린이라는 어떤 특정 계층을 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모두의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어, 우리들 공원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좀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또 이웃 에게는 소통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외부의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대지 형상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두개 층으로 형성이 되고 그 상부가 전체가 다 공원이 된,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이쪽이 이 사메라 도로에서 그러니까 통과 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요. 공원은 이 위쪽에 있는 평탄한 레벨에 서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이 공원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우리 외부 공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차장 입구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이제 주민들이 커뮤니티 할수 있는 북카페가 되겠고요. 그 상부에가 이제 어린이들이 독서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도서관을 이제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형태, 그 그러니까 땅이 마치 올라와서 형성되는 지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조망을 할수 있는 남쪽에.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곳이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데크가 있는 그 도서관 상부에 있는 데크 레벨까지 어르신이나 또 장애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공간은 짜투리 땅을 좀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m 그 평탄한 도로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원 주 진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공간이될 거고요. 이쪽은 어, 어르신하고 영유아들이 놀수 있는 그런 넓은 오픈된 공간이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전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 쉼터하고, 여기도 파고라 쉼터 이쪽에도 또 소나무 쉼터 해가지고 쉼터가 이제 세 군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뭐 아이들하고 또뭐 청장 청장년층 누구든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카페 모습이고요. 여기가 도서관 그리고 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여기가 조망을 할수 있는 조망 데크가 되겠습니다. 배치돼서 보시면 여기 이제 통과 도로고요. 이 통과 도로에서 내려와서 제일 완만한 구간에서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막다른 도로이끝 쪽에 어르신들하고 그, 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도서관으로 도서관이라 이제 공원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밑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건이 계단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 카페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이쪽이 조망 데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 말고도 이쪽에 별도의 계단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있을지 모르는 사고나 또 어떤 대피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두 개의 동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지금 지하 1층에서 주 차량이 들어와서 이 램프를 통해서 지하 2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시면 일자로 해서 쫙 주차장이 있, 있기 때문에 사실 한눈에 다 주차장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 그 위험 요소를 좀 줄이, 줄였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실이 있고 이 뒤쪽에 기계실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대가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통과 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여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는 차량들은 이 램프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총 23대의 주차 구역이 있고 그 출입구 쪽에 주차 관리실하고 공원 관리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인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인도를 따라 들어오면 북카페 갈 수도 있고. 1층 공원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카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쪽으로 들어오거나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공원에 진입할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이쪽 지, 그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이쪽 입구는 없고요. 이쪽 입구는 저기 전면에 다만 이제 형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하에 있는 어, 카페하고 또 계단을 통해서 여기 어린이 도서관까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그 상부는 어, 조망 데크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 인면의 모습은 저희가 이제 그 이, 잘게 쪼개진 것도 죽어 주거, 죽어지기 때문에 좀큰 건물로 느끼기보다는 좀 이렇게 외소하게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매스를 이제 원형 매스하고 두 개의 매스를 분절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요거 두 면이고 반대편은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하에 다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됐고 그다음에 어 이게 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건물 자체도 공원의 일부처럼 해서 외장 자료나 이런 것들도 자연 친화적인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재료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단면의 모습인데요. 주차장이 2개 층으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 그 공원의 나무들이나 이런 식생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심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한데 그래서 1.5 정도의 그 토심을 확보해서 식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 같듯이 기계실, 북카페, 어린이 도서관, 조망데크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공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외부 공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 외부 공간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린이 놀이터긴 하지만은 이제 밀집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면서도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놀이터라고 하게 되면 이제 놀이시설 위주로 이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좀 야외에 그런 주민 체육시설들을 다가 같이 함께 설치하려고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사지에 위치하고 앞에 이제 산 경관이 너무 아름답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조건들을 갖다가 잘 받아들여서 설계하려고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크게 네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영유아 놀이 공간으로 이제 구성된 공간이 이제 잔디마당과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마운딩 놀이터라든가 그런 흔들 놀이대라든가 좀 아이 어린 아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코마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그 초등학생 한 6세에서 7세 초등학생까지 좀 연령대가 그보단 조금 높은 친구들이 뛰어 놀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미끄럼틀하고 무슨 그물 오르기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망 데크는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어르신들고 주민 운동 시설 같은 공간도 이제 그런 다양한 연령층들이 수용할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놀이시설에 아이들만 가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부모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그런 보호자들이 이제 함께 쉬면서 이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게 이런 놀이 공간과 함께 그런 파고라라든가 휴게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파고라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제 평소에도 쉴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노는 시간 대랑 어르신들이 있는 시간 대랑 살짝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쉴수 있게 공간을 배려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형 산책로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간단한 거리로 따지면 15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격한 뭐운동은 아이들에도 간단하게 산책하면서. 할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식재 계획입니다. 어, 일단은 공원에 있는 북측에는 여기에는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게 접해 했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버시나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 있는 빽빽하게 식재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쪽으로는 이제 딱 트여져 있는 경관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 갖다가 좀 적게 배치해서 경관이 열릴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주변에는 이제 사계절 그런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뭐 봄에는 왕벚나무, 살구나무, 꽃사과처럼 꽃이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필수 있는 그런 수정을 도입을 했고요. 여름에는 이제 뭐 산수국이라든가 배봉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여름에도 꽃을 볼 수가 있고 가을에는 이제 단풍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붉게 그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서 사계절 주출입구 경관은 항상 이렇게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소나무하고 단풍나무 위주로 식재를 해가지고요. 사실 이제 공원에서도 경관이 좋아야 되지만은 이쪽 배우 주민들이 너무 이제 나무를 빽빽하게 막아 버리면은 이제 그분들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잘 이렇게 볼수 있는 경관수를 갖다가 배치하려고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똑같이 이 길을 오가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좀게 꽃나무 위주로 봄철 꽃나무 위주로 계절감을 이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해서 계획하였습니다. 포장 계획도입니다. 포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 때문에요. 고무치 포장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고무치 포장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동선주 동선 주동선 같은 성격의 공간 같은 경우는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을 다 사용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시설이 잘 쓰게 되는 휴게 공간이라든가 북카페 주변 같은 경우는 돌포장재를 갖다가 써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물 계획됩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일단은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데크마루 놀이터하고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이랑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앉은 벽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앉을 수 있게 휴먼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거는 높이가 한 30cm 정도로 낮게, 어른들을 위한 거는 한 45cm 정도로 맞게 좀 이렇게 구분해 지어서 배치를 하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파고라 시설 같은 그늘 시설들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밖에 그룹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딴 데서도 이렇게 쉴수 있게끔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운동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서 간단한 주민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요.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런 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기보다는 또 어떤 콤비형 제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걸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였고요 데크마르 놀이터에 들어가는 이런 어린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 상부 공간하고 하부 공간을 같이 쓸수 있는 놀이 시설물을 찾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이런 통로라든가 이런 터널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놀면서 그런 게임을 갖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선정했습니다. 어, 주요 공간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북카페 사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앞에 넓은 잔디밭하고 이제 정원으로 조성된 공간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원 출입구에서 보이는 경관의 모습입니다. 이쪽 길에 따라서 쭉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아까 데크마루 놀이터 쪽 연결되는 구간이고요. 산책로 이쪽에서는 이제 북카페 안에서 바깥을 이제 바라봤을 때 경관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 나무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할수 있는 나무를 갖다 도입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보통 공원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왔을 때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넓은 그 오픈 스페이 주변에는 이런 어른 쉼터 같은 걸 조성해서 이런 이제 아이들의 행태를 갖다 관찰하기도 하고 어르신들 쉴수 있게도 하고요. 일단은 뭐 시을 같은 경우는 저쪽에 경관으로 쭉 열린 부분이어가지고 좀큰 사각형 파고라를 갖다 설치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나무 형태의 경관형 파고라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크마루 놀이터라고 그 이제 영유아 놀이터를 갖다 연결하는 부분의 모습이고요. 이게 어린 그 영유아 놀이터 주변에 있는 경관의 모습입니다. 데크마루토로 넘어 들어가는 그 사이 길에 대한 모습이고, 놀이터 전경 사진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런 이제 소나무 쉼터 파고라하고, 그리고 이런 놀이터가 있어서 이제 보호자들이 이렇게 아이들 노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도 이제 거기서 쉬면서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거는 데크마레터 놀이터의 이제 전경의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 위쪽 공간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여기 이제 그물형 놀이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탁 트여진 경관도 볼수 있고 여기서 이제 놀이 자체를 공간 놀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운동 시설하고 그리고 저기 어른 쉼터하고 주민 운동 시설 공간의 모습입니다. 놀이기구는 크게 한 3개 정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어린 이 놀이터 조감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갖다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 주출입구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영유아 놀이터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파고라 쉼터가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의 노는 걸 관찰하면서 주민들이 쉬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주변에는 그레스 가든이라든가 어떤 정원형 해서 경관적 요소를 살리려고 했고요. 북카페와 연계된 저런 이야기 나무하고 공간은 작은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산책로를 쭉 따라서 넘어가면은 데크마, 데크, 데크마로 놀이터 공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층으로 되어 있는 놀이시설 구성이고요. 주변에는 그물놀이터든가 저런 통로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쉼터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공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식재대에는 다양한 꽃나무들을 갖다가 관목을 설치해서 이제 공원적 요소를 좀더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저렇게 높낮이가 다른 앉은 벽들을 배치해서 그 연령대별 그런 이용을 갖다가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컬러는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전망대에서는 쭉 이제 나중에 산이 보여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영예한 놀이터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 조감도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어, 융역사 보고를 마칩니다.